1954년 11월 29일 반올림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정치 깡패까지 국회에 동원하며 통과시킨 4.45의 개헌과 선거를 10일 남긴 1956년 5월 5일 발생한 야권 단일 후보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공권력뿐만 아니라 깡패 무리까지 동원한 관제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초선과 재선에 이어서 3선에까지 성공하며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제3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에게 패배하면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이승만 제4대 부통령 장면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5.15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 판단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인사들은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고 제2대 대선과 제3대 대선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어느덧 이승만의 대항마로 부상한 조봉암과 이승만 정권의 인자라 불렸던 이기붕을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충남 등지에서 압도하며 부통령에 당선된 장면은 정권 유지 및 연장을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던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게는 은혜가시처럼 매우 불편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15 선거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대한 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 민주당은 선거 10일 전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권 교체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신익희에 대한 추모 열풍과 함께 장면의 부통령 당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하며 선거 약 두 달 후인 1956년 7월 18일 임시중앙위원회를 열어 서거한 신익희당 대표를 대신할 대표 최고위원으로 조병욱을 선출했습니다. 4.45 개헌 이후 호원동지회에서 점차 세를 불리며 제1야당으로 확실히 변모한 민주당과 자신들이 개정한 헌법조항인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의 승계권 부여로 인해 1875년생으로 1956년 당시 만 81세가 된 이승만 대통령에게 혹시나 있을 일에 다음 자리가 자신들이 아닌 부통령이자 민주당인 장면에게 위임되는 것에 크게 불안했던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은 다시금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헌운동을 추진했고 1956년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취임식에서는 부통령 장면에게 취임연설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배제했으며 이에 장면이 결국 취임연설 대신 성명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맞대응했으나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를 다시 트집잡아 국회에서 장면 부통령 경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부통령 장면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는 동안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56년 9월 28일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현재 명동예술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당시 명동시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는 5.15 선거 이후 치른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병욱과 다시 한번 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곽상훈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과 민주당 후보로서 제4대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된 장면도 참석했습니다. 조병욱이 다시 한번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될 즈음 장면도 연단에 서서 선거운동에 힘써준 당원들에게 감사 연설을 마치고 당원들의 성원을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와 전당대회를 떠나려는 순간 시공관 동문 복도에서는 상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 남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제4대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진 전당대회장은 그야말로 혼란 속에 휩싸여 아수라장으로 변할 즈음 다행스럽게도 왼손 관통상만 입은 장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단상에 올라가 동지들 내가 건재하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담대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혼란에 휩싸였던 전당대회는 장면에 대한 환호와 박수로 정리정돈되었습니다. 장면을 저격하고 조병욱 박사 만세를 외치며 도주를 시도한 암살 미수범 김상붕은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고나 있었다는 듯 사건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나타난 치안국장 김종원에게 인계되어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범행 동기에 대해 민주당 내의 파벌 싸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며 특히 장면은 원수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격당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후인 1956년 10월 1일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범이자 민주당 당원이었던 김상붕의 배후로 민주당 서울 성동지구당 간부 최훈이 체포되면서 범행 동기는 경찰이 발표한 민주당 내 파벌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배후로 지목된 최훈의 부인이 서울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을 최훈의 배후로 폭로하면서 국회에서는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 국회 특별조사위가 구성되었고 대법원 대법관이자 제26대 국무총리,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15대 감사원장을 비롯해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총재 등을 역임하며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의 아버지이자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이홍규가 범행 동기와 배우들을 수사해 나가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민주당 내 파벌 싸움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규 검사는 당시 저격범인 김상붕이 사건 직후 조병욱 박사 만세를 외친 것은 범행 동기를 민주당 내 파벌 싸움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 사건의 배우들이 사주한 것임을 밝혀냈고, 1956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장면 부통령 피격 사건 관련 재판에서 최훈 부인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서울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을 비롯하여 치안국장 김종원 등이 장면 부통령 암살을 사주했다는 진술들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내 파벌 싸움으로 일단락될 것만 같았던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고구마 줄기 캐듯 민주당 당원 김상붕에서 최훈으로, 민주당 지구당 간부 최훈에서 서울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을 비롯한 치안국장 김종원까지 거론되면서 어느덧 대한민국 경찰을 비롯한 경찰을 최종 관할하는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까지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국회는 1956년 12월 19일 장면 부통령 피격 사건의 배후로 대한민국 경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1956년 9월 28일에 발생한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해를 넘겨 1957년까지 이어졌고, 국회 특별조사위에서 치안국장 김종원의 신복인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장영복 등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과연 경찰 간부선에서 하명할 수 있는 것인가, 사건에 대한 진상들이 밝혀지면서 생겨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민주당은 윗선을 밝혀라라고 외쳤고, 자유당은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라로 맞서면서 어느덧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 대 장면 부통령, 자유당 대 민주당 구도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정부 내무부 장관 이익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이승만 대통령 경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윗선을 밝힐 것을 종용했으나, 이에 자유당은 민주당이 상정한 안건들을 부결시키는 등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힘쓰면서 결국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은 1957년 3월 21일 김상붕, 최훈, 이덕신 등을 사형 언도하고, 같은 해 11월 1일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사형을 최종 선고하며 끝내 사건의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어진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이후 이어진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청산 과정에서 김종원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가 끝내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배후이자 윗선에 대해서 실토하면서 장면 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연결고리의 최종점은 당시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에게 패배하며 낙선한 자유당의 이기붕으로, 이기붕은 1959년에서 1960년까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며 3.15 부정선거에도 직접 개입했고, 사건 당시에는 서울 성동구가 국회의원이었던 임응순에게 장면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임응순은 당시 4.4.5입 개헌에 대한 공로로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이익흥에게 이기붕의 장면 부통령 암살 지시를 전달했으며, 내무부 장관 이익흥이 대한민국 경찰 치안국장 김종원에게, 김종원은 자신의 신복이자 치안국 특수정보과장인 장영복에게, 장영복은 중앙사찰분실장 박사일에게, 박사일은 서울시경사찰과장 오충원에게, 오충원은 서울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에게, 이덕신은 민주당 성동지구당 간부 최훈에게, 최훈은 민주당원 김상붕에게 장면 부통령 암살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임응순, 이익흥, 김종원 등은 모두 사형 언도를 받았고,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던 김상붕, 최훈, 이덕신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또한 4.19 혁명 1년 후에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에 의해 다시 번복되면서 임응순, 이익흥 등 이 사건의 윗선들은 전원 특사로 풀려났고, 김종원도 재판 과정에서 여죄들이 추가되면서 더 복역했으나 1961년 12월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김상붕, 최훈, 이덕신은 추가 감형으로 15년 복역하다 김상붕은 1971년 12월, 최훈은 1972년 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1956년에서 1957년을 거쳐 이후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관통한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사건에서 보여진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를 내렸던 윗선은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말단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명 꼬리 자르기 행태는 비단 수십 년 전 먹고 살기 어렵고 법이 있으나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웠던 그 시절 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장면에 이어 또 다른 정적인 조봉암에게 행했던 일명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